KBS 플러스. 잠깐만, 지금 저 일하고 계신 거. 광수 씨 지금 의뢰인하고 지금. 아, 일하고 계신가? 예, 네, 일하고 계신가 봐. 아, 우리 상철 씨 아직은 저기 전야라서 지금 그죠? 입안만 넘겨봐요, 상철 씨. 네. 네. 와, 진짜 열일이다, 열일. 와. 와. 제가 어필을 진짜 지금 돈한테 생각하면 어필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바뀌었으면 저 완전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땡겨와요. 뭐하래요, 남자 친구 장난치고 걸고 와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저런 얘기 하잖아요. 허세 허세. 그래요? 어. 짜장면 대단했습니다. 어. 구독 시켰습니다. 짜장면 왔어요. 아, 근데 우리 터미네이터 조명. 아, 그러네. 응? 짜장면요. 짜장면 드시죠. 아, 무서. 자, 외로운 영혼들끼리. 하나, 둘, 셋. 어우. 자, 먹읍시다. 한번 먹읍시다. 먼저 맛있겠어요. 네, 잘 드시네. 짜장면이 칼로리 때문에 그렇지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맞아. 상철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떠냐고? 아, 죄송해요. 아쉬운 거죠? 이것도 아쉽다. 형님 변호사고. 아, 그니까. 잘생기시고. 엄청난 투표도 많고. 그리고 다들 밝아서 좋죠? 한 명 늘어나니까 더 좋죠, 솔직히. 응? 아.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건 좀 좋은 거죠. 여기 혼자 먹는다 생각하면 또 아찔하잖아. 네. 그래. 아, 그건 진짜 외롭죠. 형님도 한 명 딱 끝. 계속 우리. 영자 씨? 옥순 씨. 옥순 씨. 근데 뭐 올인이고 말고 뭐 아직 교류한 게 없어서 다른 사람이랑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꿔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지. 본인은 아직 데이트 전이니까. 내가 너무 이 안일했구나. 이 세상은 정글인데 내가 나의 매력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이거 너무 저기 뭐야 내려놓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 괜찮죠? 네, 지금은 오히려 깔끔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셋 리셋. 깔끔하게. 아, 거의 뭐 짬뽕처럼 들이키시네. 짜장면은 국밥 어떠시? 진짜 좋아.